하여튼 뭐 8억원 군가? 8억원 군가 어쩌군가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뽑는데 금전적으로 지원달래 씨발 해줬어 근데 못 뽑았어 병신새끼가 아 물론 넥슨 시스템이 개씹새끼인 거 맞는데 개빡칩니다 자니스 군가 뭔가에 정말 형은 나한테 많은 걸 비쳤습니다 진짜 지금은 사람 좋은 척 하고 있는데 진짜 인스 박민수 시절 내가 폭로하면 하,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형은 바로 매장당합니다 명수마냥 BJ 명수마냥 매장당합니다 인스도 그런 인간 쓰레기는 없어 진짜 인스 박민수 진짜 여러분들 정말 제가 당했던 이 수모와 형이 형이 행했던 업적들 다 폭로하며 그냥 바로 무쳐요 매장 진짜 바로 쓰나미로 바로 매장당합니다 명수 지금 뭐하고 살까? 명수 지금 아닙니다 네. 이친 BJ 왜 말합니까? 오늘 뭐해요? 사실 오늘 노가리만 가다가 뿅 하고 싶은데 할 게임이 없어요 할 게임이 없어요 진짜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할 게임이 없다 그럼 뭐뭐해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하기 싫어 스카이힐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스카이힐 이미 엔딩 두 번 봤기 때문에 게임 추천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는 것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카스, 아이자, 게넬포트, 더롱다크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재방송할 때 이기적으로 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한 건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방정! 진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임 할 때 합니다 진짜 그래요 난 내가 재밌어야 시청자분들도 더 재밌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게임은 찾는 노력 정도 할게요 예. 게임 찾는 노력 정도 할게요 어제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번에 자주 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헤헷 게임 추천 게시판 맞다 전청용가 아. 게임 추천 게시판 이제 애청자로 돌렸습니다 원래 그 성인 광고가 심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렸습니다 시드바님 고맙습니다 범세현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야 이제부터 이러자 100개 쏘신 분들의 그 뭐야 이거 포함 이런거죠 이거 100개 쏘신 분들의 송곳니 사진을 딱 받아서 방종하기 직전에 보여주는 거야 그 100개 쏘신 사람들 송곳니 리스트 딱 연결하면서 쩔지 않냐? 아니면 핏줄 딱 손목이나 어디 핏줄 딱 그런 것을 딱 연결하는 거지 진짜 괜찮은데? 계속 빠져들고 있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지금 나름 괜찮아 몇몇 친구들과 벌어진 이 작은 편차가 달콤하기도 해 가끔 아니면 아닙니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송곳니 리스트 재밌을 것 같은데 하긴 굳이 이 사람들 이제 환불해달란다 그럼 됐어 지금 백이게 유도하네 야 왜? 백이게 유도가 왜? 송곳니 핏줄 이게 왜 백이게야
아, 100개 쓰면 사진, 아. 그거를 뭐몇개 두고 어떤 거 합니다는 진짜 레알 10별창으로 생각해서, 에 장난이에요. 그건 안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한가는 행위예요. 몇개 쓰면 뭐 하겠습니다. 내 쉴드 풍, 막 이런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개수가 낮으면 할만해. 근데, 막 50개 단위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예, 뭐, 생기업이라 뭐할 말이 없지만. 뭐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스팀 리스트를 쭉 보고 있는데도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스팀의 게임이 150개가 넘는데, 여기서 할 게임이 하나도 없다니, 대 위로풍. 위로풍은 뭐, 왜요? 위로풍 좀 써보시, 아닙니다. 예. 송곳니리에이션. 죄송합니다. 송곳니, 씨발. 너무 웃긴데? 송곳니. 그리고 게시판 이용할 때, 뭐, 유튜브 재생 보는 게 뭐가 빠졌어, 이런 것도 피드백 고맙습니다. 이런 피드백은 감사합니다. 예. 아, 게임 많이 올라왔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안본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빗드랍 언더나에. 영님 한다 만수무강을. 나네. 솔직히 뭐뭐 키우기 육성하기는 재미없습니다. 저는 재미없어해요. 프린세스 메이커가 솔직히 진짜 핵 노잼으로 생각해요. 예. 아 이제 언더테일 모드. 언더테일에서 그만 좀 헤어나와. 죽거나 죽이거나야! 그만 좀 벗어나라 진짜.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매주 태민 등록금.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보실 두 월간지를 소개합니다. 여자 봐볼까? 아날로그 어 헤이트 스토리. 깜짝 놀랐네. 엄마야? 아 이상한 거 아니네. 아, 네. 때문에 무척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죠. 그 기막힌 사연 무대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리모월드 추천합니다. 안 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게임 선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BJ입니다. 저는 여러 게임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진짜 BJ 중에 가장 까다로울 거예요. 아, 대진영 씨는 3D는 안 하셨습니까? 그래도 2D는 하는데, 난 그것까지 거릅니다. 방구석의 인어 아가씨. 씨발. 신장 277.7cm. 저는 이런 스토리보다는 그냥 CG만 보고 싶습니다. 사진들만 보고 빨리 급한 불부터 끄고 싶, 에? 제가 딱 그거만, 저는 이런 거딱 스토리 하나하나, 응, 그렇지. 아, 이 상황에 이 사진, 이게 아니고 그냥 딱 그것만 딱 보고 딱 끄고 싶은, 예. 그래서 제가, 예, 아닙니다. 전승소녀. 에, 사진 좀 올려주시죠. 사진. RPG는 역설. 용사의 세계 2. 내가 이거 용사인가 하지 않았나? 용사의 세계였나? 룡사였나? 용사였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했었던 걸로.
인디게임. 뭐야? 도둑이 집에 잠입해서 리스트 있는 물건들을 훔쳐서 주인이 발견하기 전에 집을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공포 게임 아니에요. 집안이 어둡고 주인 도착한 후에 추격전이 있어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이 스크린샷을 보면 여러분들 3D 아오니 여러분 아시죠? 3D 아오니 그게 생각납니다. 완전 핵 저 퀄리티 안 합니다. 뭐야? 안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 난해한 것은 전 안 하려고 해요. 재밌겠네. 안 합니다.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심지어 이런 10초만 있으면 그럼 왜 게임 추천 게시판 만들었어요? 라고 나올 거예요. 하, 로스, 예. 다크우드. 많이 무섭지 않은 게임. 무서워 보여요. 안 해요. 라스트 오스 최고 난이도 해요. 안 해. 양식 좀 맞추고 올리세요. 양식 좀 예, 맞추면서 글을 써주세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번 클리어 했냐. 그만 좀 해라. 아이 나 진짜 역전 조류 재판. 역전 재판을 한 번 안 해봤네 내가. 이거 맞다. 이거는 한글 패치 나오면 이거 뭐더라. 이게 또 재밌어 보이긴 했었어요. 이게 이게 재밌어 보이긴 했어요. 이게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지만 한글이 없으므로 비읍. 짱구 안 와요? 저는 짱구를 싫어합니다. 실제로 전 짱구 애니 정말 싫어해요. 짱구가 행하는 업적들 행동들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어린이들 싫어해서 못 그런지 몰라도 짱구가 장난치는 것도 꼴보기 싫습니다. 저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야, 업적들 행적들 다섯 살 꼬맹이가 감히? 저 도라에몽 안 봤습니다. 퉁퉁이 날아요. 닮았다고 해서 샹넘시 애기들. 다음 좀 보겠습니다. 귀염둥이 귀신의 집 스푸키 하우스. 안 합니다. 이건 옛날에 둠 아니냐? 둠? 거의 뭐 80년대 70... 뭐 80년대 90년대 초에 뭐 둠? 제 3의 말 엔딩 11개래. 엔딩 11개라는 말은 그 처음부터 쭉 해서 엔딩이 아니고 중간에 막 죽는 엔딩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면 허무 엔딩 이런 거 포함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11개나 되네. 인크레디박스 머더님의 DJ인. 기다려봐. 네 맞아요. 모시네 뭐 그런 것처럼요. 봐볼까? 인크레 박스 뭐지? 버전 1. 스타트 게임 뭐지? 아, 로딩이네 이게. 뭐야? 화면 안 보이죠? 잠깐만요.